영어로 활용한다. 글자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드릴 말씀들은 그 여러분 교재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도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해왔던 여태까지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바꿔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교육을 받아봤을 때 그 교육들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다 진실되고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많은 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류가 수정되어 왔습니다. 지질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이 확정돼가지고 어떤 진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더 이상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약 140장 정도 된다. 여러분 나온 거는 한 80장 정도 되는데 한 140장 정도 된다. 그래서 특별히 뭐 졸다가 다시 깨셔서 보셔도 다 연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과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들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을 만드신 슬라이드, 이거 슬라이드를 이게 원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티븐 오스틴 박사님이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니 어제는 부활자였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염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발표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모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헬렌산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실 분들은 마음 푹 놓으시고 조십시오. 제목은 헬레나상과 단기간의 지층 형성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례를 보면 이것이 언제 터졌냐면 1980년 5월 17일 5월 18일에 터졌습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날 바로 미국에서는 이런 지질학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전에 헬렌 화산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요한 지질학적인 변화 지도는 어떤 건가, 세 번째는 화산 활동 개시를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번째는 화산 폭발 동안에 화산 폭발이 하루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약 2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동안에 일어나면서 어떠한 지질학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다음에 급속하게 형성된 층상구조. 우리가 층상구조, 어떤 것이 퇴적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세한 층상까지도 단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침식구조. 그 형성된 층상, 퇴적층 자체가 어떻게 침식을 해가지고 그곳에 계곡이 형성하며 지형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트 호수라는 곳에 그 헬렌 화산 북쪽으로 스피리트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침적된 통나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속에서 이탄, 즉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을 갖다 여기서 가설적으로 오스틴 박사가 실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냈었는데 이 스피리트 호수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스피리트 호수에서 이탄의 침적이 어떤 형태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강원도 고성이나 이런 곳에 산불이 많이 났었죠. 이 산불이 많이 났을 때 과연 생태 복원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 또한 여기서 보면은 화산 폭발이 있고 난 후에 생태 복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만한 시간을 요하는가?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아 홍수 후에 전 세계적인 노아 홍수 후에 생태 복원이 얼마나 빨리 됐을까 하는 걸 갖다가 어떤 한 단편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서부 지역에는 굉장히 커다란 주요한 화산지대들이 있습니다. 이 화산지대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캐스케이드 레인지 볼케이노스를 해가지고 산맥들이 있는데 그 화산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서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오레곤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해가지고 서부 태평양 연안을 점하고 있는 이곳에서 굉장히 LA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고 있죠. 여기는 단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가지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산들이 거의 다 화산들입니다. 이 화산들인데 특별히 이번에 난 것은 여기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라고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화산의 형태, 화산이 폭발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980년대 화산이 폭발하기 이전에 그 헬렌 화산의 모습입니다. 이 헬렌 화산에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그 전까지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커다란 울창한 이것은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울창한 숲을 갖고 있는 그런 화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헬렌 화산 앞에 있는 스프리트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디 쪽이냐면 캐나다 북쪽에서 바라본 그런 모습입니다. 이따가 이게 전체적인 모습은 인공위성 사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980년 4월 10일 날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헬렌 화산의 그 모습입니다. 이 화산들이 여기 위에 보시면 만년설로 덮여 있고 이 높이는 2,95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화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을 열 때 화산은 용암 분출과 그 다음에 화산재를 분출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 분출을 할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이 내부에 있는 압력이 보다 낮을 때 이 압력이 낮을 때는 용암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압력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그냥 플룸, 이거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화산재가 위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렌 화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오스틴 제가 여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읽어보면서 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경우에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화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산재만 터지고 용암만 흘러내리고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화산이 터지면서 특이한 하나의 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그 슬라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화산이 요 산 자체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있는데 이 산에 그 거대하게 튀어나왔던 그런 암체들이 미끄러지는 그러면서 미끄러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헬렌 화산 같은 경우는 성층 화산으로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터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터져왔고 1980년 이전에 123년 전에도 이 화산은 이미 폭발했던 그런 화산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화산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 그래서 화산의 주요한 형태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거는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데라 화산이라고 있고요. 신더콘 있고, 슈드 볼케이노, 그 다음에 스크랩토, 볼케이노의 성층화산, 그 다음에 라바돔이라고 해가지고 툭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데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푹 파여있고 거기는 대기 호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쉰더폰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푹파해지면서 쭉 올라와 푹파해진 곳에서 쭉 돔 형태가 커다란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쉴드 볼케이노라는 것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분출되면서 넓은 지역의 화산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스타트 볼케이노가 성층 화산은 이게 용암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화산재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층층이 쌓여져 있는 경우를 스트라토 볼케이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바돔이라는 것은 이게 스트라토 볼케이노라든가 쉴드 볼케이노 이런 여러 군데에서도 다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 돔 형태가 다시 분화구 내에서 돔 형태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화산을 우리가 지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이미 이 화산이 화산 휴화산으로서 용암이 흘러내렸던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보여주는 그런 용암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전의 모습과 폭발하는 동안에 폭발하는 것이 2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가능한 지질학적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폭발하고 나서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프리트 호수의 수로가 여기서는 지금 스프리트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수로가 뭔지 잘 모르실 건데 그냥 넘기시면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스포크 터틀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커다란 강이었습니다. 이 강의 지류는 콜드워터라는 강하고 캐슬강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호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에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노스포크 터틀강 자체가 그곳이 화산재에서 다 배물이 된다 해서 강 자체의 모양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헬렌 화산이 여기 앞에 있고요. 이게 2390m이고 그 다음에 스프리트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스워크 터틀 리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슬 크릭이라고 해서 이곳에 지류가 있는데 이 노스워크 터틀 리버의 그 지류에는 여기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워터 크릭에도 여기도 호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쭉 해가지고 강의 이쪽에 가면 이쪽이 서쪽으로서 태평양 쪽이고요. 이쪽이 쭉 올라가면은 캐나다 쪽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레곤,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가드락이라는 거, 요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스포크 터틀 리버하고, 그 다음에 스프리트 호스하고, 그 다음에 팀벌라인 이쪽에는 보다는 캐슬 크릭과 콜드워터의 호수가 없다는 것만 유념해 보시면 다음 지도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다음에 82년 3월 19일까지 이 화산이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간헐적으로 그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면은 먼저 가트락이라는 것이 그 가트락이라는 것이 이 산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산에 이렇게 돔 형태로 튀어나온 것인데 그것이 미끄러지면서 스테파그 루이트 캐니언이라는 그런 계곡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프리트 호수에 화산재가 90m 정도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면이 90m, 밑바닥에 90m 화산재가 쌓임으로 인해서 수면이 75m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의 면적 자체는 한 두 배 정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드워터 캐슬강에 호수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증기 분출구가 북쪽 부석평원 그러니까 화산재가 뜨거운 것이 내려가고 쌓인 그곳에 그 증기 분출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증기 분출구도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다시 비교를 해보시면 헬렌 화산이 있고 아까 이 가트락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개의 계곡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팀피트라 해가지고 증기 분출구가 여기에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콜드워터 레이크 지류 자체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캐슬 여기에도 색강에도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어떤 지역을 형성한 곳에 전부
뭐가 쌓이게 되냐면은 화산재들이 쭉 다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2년, 화산 폭발이 다 끝나고 나서 3월 19일에 시작된 새로운 지형 형태를 보면 이류. 이류라는 것은 머드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류에 의해서 노스포크 터틀강 새로운 수로 형성이 됩니다. 아까 보시면 그것이 화산재가 강을 갖다 다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강 자체가 모양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형태로 그 콜드워터하고 그 다음에 캐슬의 호수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리트 호수 자체가 아까 수면이 두 배가 넓어지고 수면 높이가 75m, 그 다음에 바닥에 한 90m 쌓이게 되니까 물이 넘치게 됩니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홍수로 인해가지고 이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이류가 그 지류로 다 흘러가면서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이류 자체가 침식지형을 만드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화구내에 300m 정도의 그런 용암돔, 아까 라바돔 같은 것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스팀피트 있던 곳, 스팀피트 있던 곳에 리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 캐니언, 이 두 개의 계곡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캐슬 레이크 이 자체가 이제 호수로서 안정성을 찾게 되고요. 콜드워터 레이크 자체도 안정성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트 호수 자체가 굉장히 수면이 높아진 게 되니까 이쪽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물을 갖다 방출을 합니다. 그 방출을 하고 여기에 다시 그 머드 플로어, 그러니까 아까 이류에 의해서 여기 새로운 터틀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New North Fork Turtle River라는 이것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계곡을 형성하다 그랬으면 수만 년 아니면 수백만 년에 걸쳐서 물이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물 자체가 침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헬렌 화산의 지형 형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마운트 헬렌 화산이 터지고요. 여기서 물이 빠지는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퍼미스 플레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스팀피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스팀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스팀피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만년설에 이렇게 화산이 터지면 위로 분출됐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슬라이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슬라이딩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만년설 자체와 얼음을 끌고 내려온다. 끌고 내려오면서 그 위에 화산재가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얼음이 어떻게 될까요? 녹으면서 압력이 생기죠. 압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시 폭발을 한다. 분출구가 폭발을 하는데 거기서 계곡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넘기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폭발을 했는가? 그래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린 것과 머드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 그 다음에 그 측폭풍, 여기서는 버티칼로 수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측폭풍, 옆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현상, 레터럴 블라스트 디포지트, 여기서 화산재들이 쌓이는 이런 넓은 지역, 그 다음에 데브리스, 화산재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미세한 것들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북쪽으로 터진 북쪽으로 여기서 보시면 요 지역인데 워싱턴 주에서 요 위에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1989년 나사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스프리트 호수가 있고 화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여기가 황폐화되어 있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스포크 터틀 리버가 새롭게 형성된 거. 이건 좀 더 가까이서 본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퍼미스 플레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호수가 이렇게 두 군데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류를 형성해서 노스포크 터틀 리버라는 그런 강이 새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스플리트 호수자 수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류 형성 밑에 지방에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니까 이것은 물을 빼게 된다. 물을 강제적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여기 터널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 오스틴 박사님이 만든 이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USGS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지질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있던 그림들을 따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산 활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7일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날, 그 다음에 약 두 달 전 3월 30일 이때부터 화산이 터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감과 그 다음에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질학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조과학회 여러 가지 지질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와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3월 27일 날 폭발로 직경이 약 75m 정도 되는 도움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때는 리히터 지진계로 약 4.2. 이것이 123년 만에 활동을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실감나게 이 만년설들이 이렇게 다 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화재로 인해 증기 분출이 약 93회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증기 분출이 일어난 것들은 이곳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차 있다. 그래서 앞으로 터질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징조가 되겠습니다. 1980년 3월 20일 123년간의 휴지기를 거치고 다시 화산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터지려고 하는 그런 4월 10일 날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이렇게 플룸이 쭉 올라가, 플룸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산재가 기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것들은 그 밖에 있던 지표수들이 조금씩 화산 자체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지표수, 그 만년설 자체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녹아 들어가면서 그 화산재의 그 암석으로 스며들게 됨에 따라서 화산 그 증기하고 분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1980년 5월 18일까지 요 정상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지금 진조를 나타내고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화산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박했다. 터질 때가 임박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지금 화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월 29일 날 분출로 해가지고 아까 그 두 개 만들어졌던 것들이 점차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5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기 전과 분출한 후에 어떤 모습을 띄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화산 터지기 5월 17일 바로 전날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터지고 나서, 화산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폭파했죠. 그래서 터지기 전과 터진 후의 모습이, 이건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리를 놓고 찍은 겁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화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터졌는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또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곳에서 찍은 것. 터지기 전과 터진 후에. 이거는 미국에서 헬렌 화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화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호수에서 뱀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이고, 그 다음에 이 일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헬렌산의 일출 관계인데요. 여기서 지금 왼쪽 면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자체가 굉장히 흐려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1m씩 해가지고 약 137m.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추왕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아주 본격적인 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출할 때의 그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18일 날 오전 8시 30분 지진계 5.1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일반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이게 가트라입니다. 이 북쪽 면에 있었는데 이것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같이 튀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슬라이드, 이게 별편같이 잘라지면서 이게 미끄러져 내리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북쪽의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도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에 있던 그 도움 형태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한 137m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점선으로 있던 부분, 이 부분이 점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랜드슬라이드 블록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초기 폭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으로서의 본격적인 그 수직적인 이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이 그 호수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뭐를 만드냐면 그 스틸피트를 만드는, 이렇게 흘러내려오므로 말미암아 그 여러가지 얼음 덩어리, 그 다음에 눈 이런 것들을 다 밑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뭘 같습니까? 비행기 날개입니다. 이거 바로 터질 때, 지금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분이 찍은 겁니다. 이거. 이때 터진 거는 얼마냐면, 얼마 정도 되냐면, TNT로 2천만 톤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고요. 이것이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수직적인 폭발이 아니라 캐나다 쪽, 북쪽을 향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랜드슬라이딩이 여기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폭발, 초기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기부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은 최초 10초 후의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큼 뒤떨어진 데서 사진 찍냐면 한 18km 떨어진 데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마법렌즈로. 근데 이분한테 쫓아가는 것, 이 화산재가 쫓아가는데 금방 쫓아간다.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면서 아주 리얼하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14초 후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얼마 정도냐면 시속 320km 정도로 북진, 북쪽으로 향해서 터지게 되고요. 구름 내부의 온도는 약 3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동 진하는 폭발 구름이고, 이건 8분 뒤에 그 사진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자세히 보이십니까? 이게 약간 그 나무들이 누워있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이렇게 올려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화산재하고 수증기를 포함한 그런 혼합 슬러리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센 물하고 센하고 여러 가지 모래하고 섞었을 때 줄줄줄줄 흘러내린 그런 슬러리 같은 것들이, 이것이 쭉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그 아까 시속 한 320km 정도 되는 것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산림을 갖다가 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리얼하게 보지 않으십니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멀리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바로 위로 이렇게 찍은 거, 자기 머리로 달려오는 그런 화산, 그런 그 구름을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폭발이 있고 나서 그 버티칼,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약 9시간 동안 수직적인 폭발이 있었습니다. 9시간 동안의 그 폭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원자탄 33,000개 위력이고,
TNT로 4억 3천만 톤. 이렇게 따지면 원자 폭탄이 매초 하나씩 터진 겁니다. 히로시마에 탔던 원자 폭탄 같은 것이 매초 하나씩 터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9시 15분, 8시 32분에 폭발했다고 했죠. 폭발 43분 만에 3만 5천 킬로 떨어진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넛 형태의 구름, 그 형태의 구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6개 주 대기권에 화산 구름째를 갖다 이렇게 쭉 다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면 그 워싱턴 주하고 몬타나 주, 아이다호하고 와이오밍, 오레곤, 그래서 와이오밍 주까지 16시 16분이니까 18시 16분이니까 저녁 6시 16분, 8시 45분부터 해가지고 흘러간 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가 300km, 이만큼이 한 300km 된 겁니다. 그러니까 900km인지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보면은 화산이 터진 여기에서 화산재가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공중으로 떠가지고 다른 지역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는 이제 화산이 자주 폭발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또 너무 없다든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로등이 점등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5월 18일 정오인데 여기 이제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봐도 점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캄캄하고 시야가 어두워서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갖다 도식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헬렌 화산이 모습이 있었는데 약 얼마 정도가 날아간 거냐? 해발 한 400m 정도가, 2950m에서 한 400m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3000m에서 400m 날아갔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4km 되는 지역인데 북쪽 24km 지역에서 남북까지의 광경입니다. 이것이 아까 슬라이딩 돼서 가톨 같은 것이 미끄러져 내려오면 파고를 형성하는데 그 파도가 한 높이가 260m, 상상이 되십니까? 파도 높이가 260m라면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파고를 일으켰고요. 90m의 그 화산재가 호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쌓였고, 그다음에 호수 수면 정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폭발 6분 만에 산림 390평방킬로미터.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산림 자체. 그 다음에 폭발 후에 그 부석 퇴적물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그 화산 용암은 아닌데, 화산재 푸석푸석한 거, 우리가 그 제주도 가면은 그 용암 이렇게 푸석푸석한 것들 있죠. 그런 것 같은 데 쌓인 곳입니다. 이게 여기 내부의 온도가 약 350도 정도, 섭씨로 350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침전물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이미 화산이 3월 20일 정도부터 터진다고 경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찍기 위해서 언제 터지나 찍기 위해서 많이 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7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벌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토목을 많이 쓰는데 그 실어나른 그런 그 토목 운반차입니다. 지금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장난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스프리트 호수 자체로 이제 흘러내렸는데 여기 보면 나무들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폭풍, 그 아까 폭풍 자체가 휩쓸고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 게 아니라 밑둥이 내리고 다 쓰러집니다. 밑둥이 내리고 쓰러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일렬적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이때 쓰러진 그 목재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방 3개짜리 64만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의 양들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좀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는 것은 초기에 나무들이 그 얼음하고 눈 같은 것들이 먼저 쌓여가지고 보호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률적으로 쭉다 잘려 나갔죠. 밑둥만 남기고 나무들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호수로 다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류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스프리트 호수 자체에서 그 호수 자체의 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수면의 그 넓이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물 자체가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넘침에 따라서 이것이 그 주위에 있는 그 화산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유물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서 완전 진흙탕물이죠. 여기 보시면 근데 다 뭐가 있냐면 나무들이 쭉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서 여기 주위에 있는 그 지류에 있던 그 도시들을 갖다 많이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류가 얼마나 양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여기 살아입니다. 이류가 얼만큼 흘러내려갔냐면 이만큼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사람이 요만한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큰지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수목지입니다. 여기 나무들 이 통을 보시면 사람이 누우면 한 몇 사람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꼬마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류가 흘러간 게 어느 정도 흘러갔는가. 1m 50이라고 잡아도 얼마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몇 층 높이로 갔는지. 지금 보시는 것들은 무엇 같습니까? 바퀴가 많이 달리는 통나무 말차들입니다. 근데 통나무 말차들이 요만해 보입니다. 통나무가 보이시죠? 이만한 것들. 이거를 보시면은 뭐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이 차는 거의 찌그러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런 나무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 그냥 아주 생기쳐졌습니다. 차들이.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있는 동안에 그 화산 내부에 그 화산 경부에 있던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이쪽에 용암돔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6개의 그 화산 그 용암돔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돔 내 여기서는 지금 그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여기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 불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돔 내 뜨거운 암석들이 형성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암으로부터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용암 자체의 흐름은 없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화산 폭발로 해서 끝나면 그냥 그 현상들로 끝나죠.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지질학의 여러 가지 층상 구조, 그 다음에 침식 구조, 이런 것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진화론적으로 배워왔던 그러한 지식들을 뒤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속하게 형성되는 층상구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퇴적을 하고 그 다음에 침식을 하고 다시 퇴적을 하고 침식을 하고 이런 톱니바퀴 같이 깎여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층상 구조들은 전부 시루떡 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제가 눌렀습니까? 아, 이거 실제적인 그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인데, 아까처럼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루떡처럼 어떤 층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는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것이 바닷속으로 침식되어 있다가 어떤 지각 활동에 의해서 융기가 되고 그것이 물에 의해서 침식돼가지고 이런 현상을 나타냈다고 그랜드 캐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끼고 도는 강이 콜로라도강입니다. 콜로라도강이 과연 이만큼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강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콜로라도 강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수 남서쪽, 그 태정모라고 화산재가 가장 두껍게 쌓인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화산재가 얼마 정도의 높이를 쌓여놓은 182m 정도. 182m 정도의 그 화산이 쌓인다. 화산재가 쌓였는데, 이 화산재가 폭발 동안의 그 퇴적작용의 시기하고 순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캐슬레이크, 새롭게 형성된 그런 캐슬레이크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층상구조, 퇴적층을 보여드리는데요. 요건 미국에서 그 TV로도 방영됐던 것들입니다. 5월 18일 날 화산 폭발하는 그날 만들었던 퇴적물입니다.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얼만큼 쌓였는지. 근데 요런 것들이 아 그냥 이렇게 쌓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근접해 들어간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 속에는 그 층 자체가 1mm 두께 정도로 균질하게 시루떡처럼 쭉 쌓인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무작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크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시멘트 부어놓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 입자의 사이즈별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배열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980년 6월 12일 날 7.6m의 화산 쇄설성 퇴적물, 요것도 화산 폭발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82년 3월 19일 날 이류, 그 머드 플로어가 흘러가면서 쌓아놓은 겁니다. 과연 그만 그 거대한 흘러가면서 또한 이러한 그 퇴적물을 쌓을 수 있을까?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갈 때는 어느 정도냐면 시속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용암들이 특이하게 이게 퇴적층을 형성하라는데요. 이 높은 속도로 인해가지고 화산재가 완벽하게 균질된 그 높은 속도 속에서도 다 걸러져가지고 채친 것처럼 사이즈별로 걸러져가지고 이런 미세한 퇴적층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1980년 6월 12일 5시간 동안의 폭발하면서 폭발하는 5시간 동안 3시간 만에 쌓여진 그런 층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진화론자들이 봤을 때는 수백만 년 걸린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6월 12일 날 그 5시간 터졌다고 그랬죠. 그 3시간 동안 쌓였던 것을 더 근접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는 동안에 그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허리케인이 휩쓸고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렬한 그러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서 보면요. 보시다시피 1mm 정도 두께 그런 지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침식하고 그 다음에 퇴적하고 침식하고 퇴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간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3시간 만에 쌓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한 3시간 만에 아까 쌓인 게 얼마 정도 됐다고 했습니까? 한 7.6m 정도. 7.6m라고 하면 우리가 1mm 정도 쌓이는데 100년으로 진화론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7.6m는 얼마일까요?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랜드 캐년에 있는 3층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그러한 지층입니다. 헬레나산과 만들어질 때와 그랬을 때 그랜드 캐년에서 만들어졌던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죠. 전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다. 그 홍수가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래 그랜드 캐년, 굉장히 거대한 이러한 계곡이 형성됐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또한 이게 침식해가지고 계곡을 만드는가 그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석평원, 부석이 한 180m 정도 쌓였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그 온도가 350도에서 320도 정도, 300도 정도 되는데 이게 산정상의 얼음이 녹은 증기 분출로 해서 지표면에다가 구멍을 떠. 아까 스팀피터가 그 가트락에서 한참 떨어지고 스플토스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스팀피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게 슬라이딩 돼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30여 개의 증기 분출로를 이렇게 만들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기를 갖다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곳입니다.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표고차가 한 30m 정도 되는 이런 겁니다. 30m 정도 되면 우리가 그 건물 빌딩으로 얘기하면 10층 정도 건물 되는 거. 그럼 10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아파트 10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얼마나 깊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이 약 30m 정도 표고차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스팀피트가 만들어져서 폭발하니까 그 주위에 얹혀 있던 것들이 중력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까 지층들, 쌓였던 그 지층들이 여기에서 표시가 나는 겁니다. 1mm 간격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쌓였던 것들이 딱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쌓이고 침식했다. 쌓이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침식하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과연 걸렸을까 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보시면 1980년 여름하고 가을에 그 이류에 의해서 형성된다. 약 30m 정도가 침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우 빠르게 이용한 이류가 기반암,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암석까지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층이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갖다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요. 요곳에 가까이서 본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면 약 9m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1980년 그 화산 폭발로 있는 데서 만들어졌던 지층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기존의 지층들, 여기 BC 약 3000년에서 2500년 그때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요게 기반암이 떨어지면서 이게 침식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침식을 했다 깎아내렸다라고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질학자들이 와서 다시 지층에 대한 그런 걸 갖다 검사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런 계곡들이 있습니다. 이 계곡들의 깊이가 여기서 항공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별로 깊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한 30m에서 45m 정도 되는 깊은 계곡들입니다. 이런 계곡들이 그 82년 3월 19일 날 그 이류에 의해서 그 노스포크 터틀강 자체에 그 화산재가 아까 쌓였다고 말씀드렸고 그 화산재로 인해서 그 강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이류가 흘러가면서 이런 강을 갖다 수지상 형태로 이렇게 침식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류가 흘러간 겁니다. 이렇게 침식된 여기가 이제 층이라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쌓였던 그 퇴적층과 그 다음에 이류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침식된 지형 그리고 그 전에 쌓였던 그 지형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러한 화산 폭발이 있고 이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상태만을 봤을 때 우리가 지층이 어떻게 쌓였을까? 그리고 지층이 쌓였을 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리고 이것이 퇴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들이 단시간 내에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침식점, 여기 보면 침식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바 부분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침식 지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침식 지형이 있는 곳에 커다란 계곡이 있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지류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겠죠. 근데 이곳에는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점차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류를 형성하고 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침식, 그 지형을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물이 흐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물이 이런 지형들을 깎아 내려가지고 우리가 보면 빙하가 깎았다, 그 다음에 물이 깎았다, 여러 가지 뭐 V자계곡, U자계곡 이러면서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그 그랜드 캐년 것처럼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하게 리틀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형성된 그 지층이 침식된 지층이 형성된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그 증기 폭발로 인해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침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이게 한 30m에서 45m, 50m 정도 되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곳에 평평하게 화산재로 다 덮여있던 한 182m 정도까지 쌓였던 그곳에 이런 새로운 계곡들, 침식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계곡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노스포크 터틀강의 수지상으로 이런 계곡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조금씩 뭐가 흐르기 시작하죠? 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들은 산정상에서 녹았던 그런 그 얼음이라든가 눈 같은 것이 녹아내리면서 그다음에 강, 냇물처럼,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58년 화산 세설물과 산사태 퇴적물에 의해서 그 이류 같은 것들에 의해서 퇴적됐던 그런 지층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높이가 좀 한 30m 정도 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터틀강 깊은 침식, 이것도 한 43m 정도 된 이런 것들. 여기를 보면 이제 조금씩 물이 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시면 그랜드 캐년 자체가 얘가 정상 곳, 굉장히 높은 곳인데 여기 이제 계곡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곡들을 보시면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것이 계곡 자체가 콜로라도 자체가 이 높은 정상 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물이 있어갖고 이걸 깎아 내려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까? 라는 겁니다. 양쪽에 굉장히 높은 정상이 있는데 이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물의 속성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강 자체의 폭을 보면은 여기를 이 그랜드 캐년의 그 높은 그 산 정상을 처음 위서부터 이렇게 깎아가지고 내려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지각 활동도 화산 폭발이라든가 스티피트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류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세.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설명할 때 진화론자들이 댐시오리라고 해가지고 물이 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다. 갑자기 그게 뚝이 터지면서 이런 계곡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강 콜라도강 자체가 처음에 높이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 깎아 내려가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 커다란 계곡 어떤 지질학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물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그것은 얘기하는 건 또 뭐랑 똑같습니까? 갑자기 지질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류가 형성돼가지고 급속하게 침식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높은 곳에서 분명하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곳을 비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강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이 높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침식지형하고 그 퇴적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스틴 박사가 자기가 연구했던 그
스프릿 호수, 이 호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호수 속에서 그분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석탄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지에서 침식되고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단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재현이 됐습니다. 재현이 됐는데 그것이 또 여기 스프릿 호수에서도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재현이 된 겁니다. 그분이 그 박사기 논문을 내고 10개월 후에 이게 자연현상에서 그대로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사람, 여기 세 사람이 있죠. 근데 나무들이 일률적으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 폭풍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무를 갖다 밑둥을 다 잘라가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호수인데 호수에 나무들이 이렇게 쭉 떠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보트인데 요만하게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호수를 덮은 겁니다. 이게 스프릿 호수를 스프릿 호수 자체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호수에 나무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나무가 수직으로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나무 수직으로 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을 하니까 얼굴이 붓어지시네요. 나무들이 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나무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둥이 잘라져 내려갑니다. 그 잘라져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그 자기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그 나무의 그 재질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먹게 되면 무거운 쪽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무거운 쪽이 가라앉게 되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수직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데 사진으로 먼 옛날에 교과서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잡지에서 보셨겠지만 화석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이렇게 그대로 서 있는 거 보이죠? 산꼭대기 정상 같은 곳에. 근데 그 화석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것을 갖다가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틴 박사가 그 시어리를, 그러니까 그 가설을 낸 것들 보면은 나무 자체가 밑둥이 부러지면 이렇게 서 있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류라든가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화산재가 호수바닥에 약 얼마 정도 쌓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0m 정도 쌓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내려오면서 나무를 이렇게 파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묻혀갖고 이렇게 눕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묻힌데 또 묻혔고, 이건 나중에 묻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나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 후 10년 동안에 나무들의 반 정도가, 스프릿 호수에 떠 있던 나무들의 반 정도가 침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전이 되면서 이렇게 나무가 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것은, 주위에서 보실 건 여기 이제 답을 다 써드렸는데, 보시면 뭐가 없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엔질맨질하죠. 나무 껍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나무 껍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물을 방출을 하게 되니까, 호수 수명이 높아져서, 그래서 방출하게 되니까 이게 이 위에까지 이렇게 쌓였던 물이 빠지면서 그 물 빠지는 방향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기울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나 스캔입니다. 소나 스캔이 이렇게 음파를 때려가지고 그 밑층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걸 본 겁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은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뻗은 것들,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것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약 90m 정도도 넘게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약 90m, 여기 45m. 그래서 보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말하는데. 이게 크기가. 여기에 약 100% 정도의 나무가 이렇게
매몰되냐면 한 2만 구루 정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장에 한 2만 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가, 서 있으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수풀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할까요? 숲 같겠죠. 2만 그루의 나무가 축구장에 서 있다. 보통 2만 그루에서 한 4만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깎여 내려갔다 그러면 지질학자들, 우리가 저희가 지질학자가 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곳이 어떤 수풀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었다 라고 얘기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동해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원래 숲이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이의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랜드 캐니언에 굉장히 많은 화성님이 있습니다. 화성님. 지금과 같은 것이 이것대로 이게 왜 이렇게 이것이 어떤 상태로 되냐면 뜨거운 그 화산재들이 밑으로 가면서 압력을 받고 하니까 그대로 또 화석이 되거든요. 화석이. 그래서 화석목이 됩니다. 이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에 이런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냐면 파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서 파묻혀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그 꼭대기까지 뭐가 차 있었다고? 물이 차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지구적으로 물을 다 덮었던 것은 노아의 홍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나무들이 서 있고요. 여기 잠수부들이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걸 이제 보고 예, 헬렌 화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밑에서 떠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바크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들이 없이 다 무드가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시거든요. 그럼 이 나무는 껍데기가 다 어디 있을까? 이제 서 있는 것,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라앉아갖고 서 있는 것들이 그 물 속에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신 그 나무 파편들입니다. 그 껍질들. 껍질들이 어디 가서 무슨 작용을 하냐. 이것이 석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보실 것들이 이 나무들이 밑둥이 뿌리가 통째로 뽑힌 것이 아니라 다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는 1m 정도 아니면 가까이는 한 30cm 정도에서 나무 뿌리 근처로 해가지고 다 쓰러져 내려간 겁니다.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 화석목에서 보면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화석목을 이렇게 다 파보면 밑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것이 원래 그 나무가 있던 자리에 어떤 지질학적인 변화가 와서 그것이 화산 형태의 그 압력을 받고 화석목이 됐을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뿌리가 있어야죠. 근데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유입이 되고 흘러갔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헬렌 화산 스플리트 호수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그 화석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원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많은 곳에서 풍화작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파묻혔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 드러났던 것들이 그 자리가 원래 나무들이 그 숲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 수종을 따져보면 지금 원래 이곳의 나무와 다른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흘러왔다는 거죠. 이건 삼나무 화석목들이 여기 부분에 이런 곳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특이하게 여기가 뭐가 없다? 화산암층입니다. 화산암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랜드 굉장히 높은 곳에 이런 곳에 이 높이까지 화산암층이 있다. 그렇게 그리고 이곳이 파묻혀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숲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옐로우스톤 같은 경우에 그 화석목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나무가 그 자체로 화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와 같이 나무들이 그
그 호수에 와 있다가 가라앉으면서 그곳에 화산재가 쌓인다든가 아니면 머드가 와서 덮는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 그리고 화산재 그 뜨거운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나무가 화석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지금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에스프리토 호수 자체의 그 2탄, 그 피트라는가, 피트의 침전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갖다가 습지 모델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습한 곳에 이 나무들이 있다가 이곳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파묻히고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압력을 받고 이 나무에 의해서 그것이 석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틴 버스가 연구해본 결과에 따라 이제 노바 스코티아라는 호환에 따라서 형성된 습지 그 퇴적층에 보면 이것이 여기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땅을 막 깊이 파고 들어가야 석탄 광맥이 발견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석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층인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봤을 때 이곳에는 굉장히 이 석탄층 자체에 나무 껍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석탄은 굉장히 균질하고 그다음 맨질맨질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나무 껍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경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뭐 나무 뿌리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오스틴 박사가 그 헬렌 화산이 폭발하기 10개월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그 실험실에서 자기 실험을 하면서 이것을 어디서 실험을 했냐, 요국 쪽으로 갔다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로팅 매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지는 그 기원에 대한 그 가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나무들이 굉장히 호수에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 나무 껍질들이 다 부서져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클레이, 진흙 같은 것, 화산재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커다란 압력과 높은 온도를 형성해서 이곳에서 뭐가 되냐면 그 유기물질이 풍부한 그런 머드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석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압력을 줬을 때 이것이 석탄으로 됐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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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을 받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도 이렇게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가설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렌 화산에서 그 스프리트 호수를 통해 가지고 매우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의 가설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 6월 19일 날 여기만 이게 물이고요. 나머지는 다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그 풍부한 그 나무의 그 껍질들이 부딪히면서 가라앉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1m 정도 뒤에 그 2탄 침전물들이 형성된 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폭풍 지역에서의 그 생명건성이라는 것이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981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81년도면 이게 얼마만큼 됐습니까? 약 1년 2개월 정도. 1년 2개월 정도 된 그런 시기에 벌써 여기는 뭐가 나오고 나무들이, 초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나무들이 그대로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폭풍 자체를 갖다 빗겨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황폐화됐던 지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태복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에 자연 스스로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것이 이게 엘크라는 건데요. 이 엘크라는 것이 여기 이제 보통 숲속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완전히 나대지처럼 숲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이것이 다시 때를 지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연구를 한 결과에 보면은 여기 조그만 생물도 있고요.
예, 꽃도 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풀들과 잡초들이 이게 살아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에 이런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4년 후에 8월 달을 사진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은 나무, 숲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생태계가 조금씩 아까처럼 풀들이 익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그 그늘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이 쬐는 곳에서 살지 못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그 더운 것을 갖다가 어떻게 피해가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나 연구를 해봤는데,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이 엘크 자체가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아주 더운 그 시간에는 이것들이 이 습한 곳에 배를 깔고서 그 더위를 식힙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자기들이 스스로 적응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보다 번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그 엘크들이 그 환경에 자기가 적응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지구가 물에 다 잠기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기간 동안 다 잠기고 나서의 그 생태 복원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단축됐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연적인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오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날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터질까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산들에 접촉한 즉 연기가 바라도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관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또 모아서 보면은 시편 46편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하셨도다.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자기가 겸손해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낮아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연을 지배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것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신하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 있습니다. 해리 트루만이라고. 이 사람은 그 헬레나산에서 산장지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화산이 폭발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가지 징후들 흔들린다든가 그 다음에 연기가 분출한다든가 여러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화산이 터질 때까지 버티다가 산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심정은 다르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심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경고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외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그 이 화산 폭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단초를 분명히 제공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